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님의 킵고잉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에 나와 있는 저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은데요. 1편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 저자는 지금은 1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호감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사로잡아 좋은 첫 인상을 주고 설득력도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소통은 키보드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1억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카일리 제너는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카일리 코스메틱을 설립했습니다. 주로 SNS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데 2017년 그 회사의 매출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직원이 고작 12명이라고 합니다. 정직원 7명, 파트타임 5명입니다. 연구개발, 생산, 포장, 판매까지 모두 아웃소싱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저자는 돈을 벌려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인,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까지 유튜브는 마케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전 세계 어디든 다이렉트로 연결 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광고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만원만 드려도 내 상품의 경쟁력을 판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집행하려면 거대 매체와 협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글로벌 거대 기업 구글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단돈 5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자는 1시간 만에 쇼핑몰을 오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하지 않아도, 매니저가 방송국에 CD를 돌리지 않아도, PD가 음악 프로에 출연시켜주지 않아도 제이플라 같은 글로벌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 권리금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영업하느라 술을 먹지 않아도 되며,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타깃으로 판매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요.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자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세상은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부도, 경제학자도, 미래학자도 모든 경제 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사회 변화, 세계적인 유행병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을 일일이 고려할 수 있겠는가? 저자는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용 몇만 원이면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축복과 네트워크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내가 월 천만 원을 벌겠다고?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저자는 월 평균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합니다. 월 7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부럽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억대 연봉은 직장인 100명 중 3명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받긴 받는다는 억대 연봉이 저 먼 무지개 넘어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시내버스가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끼어들지 않을 정도의 중형세단,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꿀리지 않을 여름휴가, 너무 뜸하지 않은 해외여행, 일상이 된 듯한 맛집 탐방, 빚을 지지 않고 이 정도를 누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저자는 어쩌면 연봉 1억 원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고 합니다. 돈은 쓰기 나름이니까. 회사 매출을 10억 원 가까이 올리면 연봉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다니던 경제방송국에서 PD로 일할 때 저자는 외부 협찬을 연 12억 원 정도 따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짜리를 5개씩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5년 차의 저자 기본급은 월 1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자는 매일 생방송을 하면서도 협찬이 펑크가 나면 매우로 돌아다녔습니다. 홍보 영상도 PD인 저자가 만들었습니다. 제조회사로 치면 제품 기획부터 생산, 영업, 판매까지 다 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와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퇴사한 첫 해에 운이 좋게도 매출 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7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회사에 다녔다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말합니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저자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저자는 아직도 처음으로 하루에 70만 원을 벌던 날에 흥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자에게는 꿈속의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순이익으로 매달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정비가 높고 이익이 바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단순 계산으로 한 개를 팔면 1만 원의 순이익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재화나 용역을 하루에 30개씩만 팔아도 한 달에 9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남는 것이라면 3개만 팔아도 되고 30만 원짜리는 한 개만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터넷은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잠든 동안에도 물건은 팔린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이 오프라인 매장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12시간 돌리려면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장 한 곳당 3명이니 3개점을 운영하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1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어떨까? 저자는 나 혼자 해도 된다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은 이런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술도 못 마시면서 굳이 접대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회사 부적응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과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저자는 물론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계속 남는다고 해서 딱히 내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억대 연봉을 꼭 직장에서 이룰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종잣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할 용기라고 합니다. 내 사업을 위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수익 1000만 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게라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돈과 재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글로벌 시대가 다가올수록 어쩌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행할 용기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도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시도하거나 경매를 시도하거나 그 무엇이든지 공부를 하고 직접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신사임당님처럼 우리도 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처음에는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신사임당님 킵고잉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세요?